할렐루야. 오늘 예배에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에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장막을 덮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첫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하나님, 우리는 매일 양과 같이 이리저리 헤매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이 있는 것 같지만 끝이 없는 경주를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적 없이 달리지 않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표대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다가 주님 만나는 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예배도 성령의 터치함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과 기도로 우리 주의 교회를 강건히 세워나가길 소망합니다.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나의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원. 나의 노래로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모든 세움교회 성도들 또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모두 승리해서 열 명강의 멸관을 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영의 눈이 떠서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며 그 주님을 묵상하며 예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지어다 한 예수의 증인들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 앞에 펼쳐
모든 경주들을 힘써 싸워 승리하여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함. 오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움교 공동체와 또 예배드리는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모든 교회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선교지에도 사역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움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목회자들 또 리더들에게 육적 건강 또 영적인 건강이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주관하여 머무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근본이시며 온전한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 선과 악의 경주에서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언제나 승리하는 내 자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도 주의 장막이 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키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해야 한다는 생각은 늘 있지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유혹과 현실에 결단하지 못하고 같은 죄를 반복하여 왔던 저희들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가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저희들의 삶이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영적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저희 세움교회 말마세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여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셔서 세움공동체의 영성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품으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편안함과 익숙함을 포기한 이들입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쓸 때에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지쳐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선교사님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줄 압니다. 그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지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어찌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변화되는 선교지의 환경에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담대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통하여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을 통하여 선교 후원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오며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김의 은혜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에 성도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받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삶 속에 적용하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신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1절에서 30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들에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네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을 어찌 대미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너에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신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찬양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나의 친구
나오신 분들 가운데 우리 코로나 확진이 걸리셨다가 회복하신 분들이 많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축하하고 또 얼굴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죄송한데 모니터만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짧은 영상 하나 같이 보면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 주시겠어요? 아마 저 영상은 여러분들이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느 나라에 갖다 탤런트를 이렇게 발표하고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훌륭한 화가인데 그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심사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자기 위주로 이제 파악을 하니까 그냥 다들 X표를 다 줬어요. 뭐 별거 아니구나 뭐 하는 그런 거겠죠. 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이미 자기 생각 안에 어떻게 그릴 건지 다 구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는 확 이렇게 어떻게 엎어버리니까 정말 멋진 그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 영상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려가는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려가는 것 같고 또 내 생각에서 만들어가는 것 같은 인생 같아 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랬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제 내 인생은 내가 그림을 그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려가는 거구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 큰 그림이 있구나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 인생 내가 그려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큰 그림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의 삶에서 발견되어지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25장 23절에 있는 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삭입니다. 이삭이 이제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해서 리브가가 아기를 가졌죠. 근데 그 두 아기를 임신했을 때에 이삭에게 줬던 말씀입니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니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미 에서와 야곱이 엄마 뱃속에 쌍둥이로 임신되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이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태어났는데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 야곱이 나중에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뭐예요? 에서가 누구를? 야곱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저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초점과 그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자라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그들의 성향과 기질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죠? 야곱은 아마 집에서 조금 내성적이었고 어머니 옆에서 같이 일을 도와주는 그렇게 살던 이 야곱인데, 좀 생각을 좀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나 싶어요. 막 바깥에서 뭐 그 사냥하는 에서에 비해서 나름대로 야곱은 이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뭐냐, 예, 나름대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막 이렇게 고민하던 그 찰나에 아마 이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에 대한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야곱의 생각 따지면 조금 억울하잖아요. 왜냐하면 뭐 1년, 2년 차이도 아니고 몇 분 차이로 동생이 됐는데, 아니 누구는 장자로서 축복을 받아야 하고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재산도 두 배나 받고 하는, 아, 그 장자권이 나름대로의 욕심이 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농담이든 농담인지 진담인지 나름대로의 야곱은 머릿속에서, 예, 생각을 했어요. 그래, 그 형이 사냥 갔다 오면 그 배고픔을 이용해서 내가 장자권 한번 사야 되겠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되나요? 현재 우리들 생각을 따진다 그러면 팥죽 한 그루 줘서 서로 간에, 예, 팔았어. 형 나한테 장자권 나한테 줘? 라고 하면 그것이 장난처럼 하고 농담처럼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된다고 팔리고 주고 파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시작을 했던 그 일들에 누가 개입을 하냐 그러면 엄마 리브가가 개입을 했어요. 그러니 일이 커졌어요. 아, 그냥 나름대로 팥죽 한 그릇 주고 자기는 장작반 난 낮았어, 나 나름대로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아니 아버지가 돌아갈 그 무렵에 어머니가, 예, 그 일에 개입을 딱 해버리니 이제는 실질적으로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 축복권을 자기가, 예, 받아버리는 일까지 와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 대가는 어땠을까요? 되게 잔혹했어요. 그 순간에 자기 사랑했던 모든 가정 부모님을 떠나고 형을 떠나서 도망자 신세로 도망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고 하신 이 예언의 출발이고 시작인 것을 과연 야곱은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을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름대로 그 어머니가 개입해서 일을 하고 여기까지 와서 도대체 자기도 나름대로 이렇게 크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현재 이렇게 되어진 상황에 야곱은 놀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나름대로의 축복은 받았지만 아무런 자기 손에는 든 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예, 목숨 하나 구하기 위해서 삼촌 라반 계신 라반까지 가는 길에 거기 베델이라는 곳에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이 기뻐하고 너무 좋았던 것이 뭐예요? 야,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와, 내가 농담이든 진담이든 내가 형한테 파축 한 걸 주고 샀던 이 장자권이 나한테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말했던 그 축복 예언이 지금 나한테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와, 이거 현실이구나. 실제구나. 얼마나 좋았을까요? 방방 뛰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결코 내 인생에서의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실 수 있었을까요? 절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작정하심 들어올 틈이 없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 결정에 대한 그 결과에 의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선택과 결과와 그 모든 것은 다 내가 한 거고 내 인생 내가 해왔던 것이지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그게 사라졌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 모든 삶의 흔적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택함이었고 믿으시나요? 인정하시나요? 마스크를 쓰셔도 꼭 대답해 주십시오. 인정하시는 거죠? 정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오늘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이 문제는 그냥 어디에 보이지 않는 어디 하나님 계시는 곳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막연한 존재를 믿는 게 아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계획하고 섭리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과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과 살아갈 모든 인생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려가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잠언 2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하신 말씀처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흔적에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내가 가졌던 모든 계획 가운데 왔지만 하나님의 뜻이 많이 내 가운데 서 있다. 내가 내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감사여 은혜여 축복이에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살아왔던 그 과거를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지 못하였거나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깨닫지 못해졌다면 제가 살아온 삶의 과거는 아픔 그냥 그 자체예요. 상처 그 자체예요. 불행한 가정에서 살아왔던 그 삶이 너무나 커서 아마 평생 살아가면서 꼭꼭 숨기고 살아갔을 수밖에 없었던 저 개인의 역사였어요. 하지만 예,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그 모태신앙이 나를 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만나주셨고 그 만남 아래에 제 개인의 역사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불행해도 보잘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섭리하셨구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인생이구나. 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떠한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죄인 중에 죄수인 개수로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인생이라 하더라도 다 받으시는 분. 강도, 살인자, 속이는 자, 그 어떤 악한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은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는 버릴 만한 인생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내버려 둬버리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기꺼이 받으신다는 분이셔요. 오늘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이 존재를 이과 계심을 믿는다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예, 믿으시면 아멘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내 안에 있는 걸 믿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찾아봐 주세요. 이 기도를 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도 야곱에게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면 말이 안 되는 이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이 삼촌 집에 갔어요. 한 달 뒤 지날 때에 삼촌이 야곱이 일하는 게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거든요. 그 무엇을 바라고 일하는 모습이 아니야. 너무너무 해피하게 일하는 야곱에게 뭐 하냐면 야, 너 풍사서 얘기해라. 너 그냥 일한다고 되지 않은 것 같아. 너 일한 만큼 내가 돈을 달라고 내가 줄 테니까.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삼촌 나 필요 없어. 돈 필요 없어. 저 그러지 말고요. 삼촌 둘째 딸 있잖아. 라헬 나 너 주모하니까 저 나한테 주세요. 라헬을 내 아내로 삼고 싶어요. 그때 삼촌이 뭐 하는 거야? 남한테 주는 것보다 너한테 주는 게 나니까 좋다. 그 대신에 지참금이라고 알지? 예, 신랑의 신부를 위해서 예, 결혼을 하려면 그 당시 지참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 대신에 7년간 일해라. 오케이. 야곱은 신났습니다. 와, 먹고 사는 거 해결되어졌지.
예, 그 힘들다고 하는 결혼도 해결되어졌지. 와, 7년이 며칠이나 지나간 것 같지 않게 열심히 일을 했네요. 자, 드디어 7년이 지났어요. 이제 결혼을 하는 날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 사이에 삼촌 나반은 생각이 좀 복잡했던 것 같아요. 창세기 29장 17절에 레아가 누구예요? 라헬의 언니죠. 레아가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삼촌 라반이 두 딸이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레아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눈이 나빴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요. 그 원래 저 약하다 눈이 나빴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눈이 총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과 가깝대요. 그러니까는 약간 총명하지 못하거나 다른 남자들에게 좀 매력이 없는 아마 그런 정도의 여인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촌은 아, 저 레아가 시집을 갈 수는 있을까? 아, 그래도 그래도 언니인데 아무래도 레아보다 라헬보다는 레아를 보내겠다. 나름대로 본인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라헬을 보내 신혼방에 보내야 되는데 언니를 들어보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참 이런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 신혼 하루가 지났어요. 예, 야곱이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인 줄 알았더니 누구예요? 언니 레아예요. 좀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나의 야곱은 어떻게 될까요? 기고만장하겠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게 장난이냐? 막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상황 앞에 이렇게 생각했었을까요? 야,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여기까지 오니 삼촌이한테 내가 속임을 당하는구나. 내가 한 대로 갚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냥 체념하고 말았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참 재밌는 게요 대부분 다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맹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잖아요. 이런 게 다 있어요.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것은 생각나지도 않아. 근데 삼촌 나는 이 속인 것에 대해서만 열불이 나는 거야. 화가 나는 거야. 예.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그 상상을 해봤더니 막 뒤집어 엎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열불 나는 거잖아요. 이게 뭐 다른 것도 아닌 사람 갖고 장난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안 삼촌이 뭐 하는 거예요? 야곱을 불러. 야곱아. 미안해. 하지만 이거는 우리의 지역으로는 내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법이 없다. 핑계거든요. 왜 못 가요, 가지? 자, 언니보다 그런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좀 참아라. 그런데 애초부터 말을 좀 하지. 그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냐. 그러면 7일만 참아. 7일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결혼식은 7일치 결혼식이었거든요. 7일만 너가 참아줘. 그러니까 이 결혼식을 깨지지 말아줘. 파혼시키지 말아줘. 이런 얘기인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7일만 참아주면 내가 7일 끝나는 날에 내가 라헬도 너한테 줄게.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7일간 참았어요. 그 7일간 얼마나 마음속이 부글부글 했을까요? 끝까지 참았어요. 그렇지. 그래서 결혼식이 다 끝나는 날에 법적으로는 레아가 아내였지만 다시 라헬을 아내로 바로 줬어요. 그러면서 삼촌이 얘기하죠. 야, 너 레아 데려가려고 그러면 지참군 7년 동안 다시 똑같이 그렇게 일해. 억울하지만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네. 본의 아니게 그 한 번의 결혼식이 두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되게 마음이 힘들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런데 여러분 레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또 무슨 저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자기 동생 결혼식을 해야 하는데 언니가 내가 가가지고서는 하룻밤을 지냈으니 결혼했으니 그 레아는 얼마나 그 마음과 그 생각이 힘들었을까? 자기 동생을 어떻게 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라헬의 입장은 또 어때요? 예, 아버지가 얼마나 원망스러울 거예요. 이게 뭐 물건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대신에 그렇게 예, 자기 사랑하는 자기 그 야곱에게 자기 언니를 보낼 수 있어. 라헬의 입장에서 봐서도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행복해야 할 그 기쁜 결혼식이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줘버리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결혼식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런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결혼식에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 이게 이어서 계속 가서 가냐면은 이 위에 성경 뭘 얘기하냐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는 이 인류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알다시피 레아와 라헬과 그리고 그 같이 몸종도 줬잖아요. 빌하와 실하 이 네 여인을 통해서 열두 아들을 낳죠. 나중에 이 열두 아들은 뭐가 돼요? 이스라엘의 각 지파장들이 되어지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처럼 모래 아래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의 후손이 번성케 되어질 것이고 너의 후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의 복을 받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선포가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아, 이 일은 없었어야 되어지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 인생을 그냥 생각하고 살고 지나가다 버리면 그냥 그대로 땅에 묻어버리고 끝나버리는 것이 인생이 버려요. 하지만 내가 살아왔던 인생, 여러분 살아왔던 인생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었어야 돼. 없었었어야 돼. 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는 갖고 왔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해석이 되어지고 알게 되어졌나요? 전혀 이해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말씀 앞에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내 섭리가 있을 거다. 나를 부르신 뜻이 있을 거다. 왜 나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셨으니까 내 인생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가실 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해되지 못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고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줘서 그 모든 일들이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 문제를 가지고 발버둥을 치신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한테 알려주셨고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풀리지 않았던 모든 아픔들과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노래가 되게 해주세요. 간증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거리예요. 하나 더 볼까요? 만약 삼촌이 라반이 야곱을 속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라반이 야곱을 속이지 않았었다면 정말 야곱이 원한 대로 그 결혼식에 라헬이 들어와서 그 이 둘이 정말 결혼을 해버렸다면 이런 생각을 추측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라헬이 처음부터 아기를 갖지 않았었어요. 아들을 못 가졌다 얘기를 했잖아요. 나중에 라헬이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는 두 아들을 낳지만 이 두 아들은 어떻게 낳냐면은 하나님이 라헬을 보는 게 불쌍한 거야. 레아도 아들을 줄줄줄 낳고 자기 시녀 빌하와 실하도 다 아기를 낳는데 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은 아기를 못 가지니까 불쌍해서 라헬에게 뭐요? 태를 열어서 요셉과 두 아들 줬잖아요. 만약에 라헬만 결혼했다 그러면 아마 라헬은 아들 못 낳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만약에 성경대로 실상 만약에 라헬이 아기를 낳았어요.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 야곱의 장적권은 누구한테 흘러는 걸까요? 요셉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면은 바로 이렇게 흘러갔을 텐데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야곱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바로 레아가 자기의 첫 아내가 되어졌습니다. 레아가 자기의 첫 아내가 되어졌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레아가 낳는 첫 아들인 누구다? 야곱의 후계자가 되어진다. 르우벤이 후계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야곱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건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게 되기 때문에 라헬을 통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 자기의 장적권을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그대로 뭐 한 거예요? 나중에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 낳았을 때 요셉에게 사랑이 온폭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드디어 네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 낳았구나. 야곱의 마음 안에 누가 장자인 거예요? 네, 요셉이 장자였던 거예요, 마음에. 르우벤의 그 레아의 첫 아들 르우벤이 그 마음에는 예, 법적으로는 장자일지 모르지만 야곱의 마음에는 누가 장자야? 요셉이 장자였을 거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요셉 야곱이 그 마음이 너무너무 요셉을 사랑하고 막 하다 보니까 그것이 편애가 되어 버려서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나중에는 요셉이 팔려가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애굽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자기 마음의 장자가 죽은 거예요. 아예 그의 삶이 완전 바닥에 나버린 거지. 그러던 차에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이 요셉이 죽지 않게 아는 게 알게 되어지고 애굽에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요셉을 만났었을 때에 다시 야곱의 마음속에 뭐가 살아났을까요? 요셉에 대한 장자권의 마음이 다시 올라온 거예요. 죽은 지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요셉이 결혼을 해서 누굴 낳았어요? 므낫셋과 에브라임을 낳았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요셉 마음에 야곱이 요셉이 장자라면 요셉의 장적권 누구한테 흘러가야 되나요? 그의 아들 므낫셋한테 흘러가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므낫셋과 에브라임은 그의 엄마가 애굽 여자예요. 아스낫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의 입장으로서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혈통은 모계 혈통으로 흘러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은 유대인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부모가 유대인이 아니면 결코 자식은 유대인이 될 수 없어. 자, 보세요. 요셉의 아들은 있지만 엄마가 아스날 애굽의 여정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하나요? 므낫셋과 에브라임을 손자이지만 양자로 삼죠. 양자로 삼아요. 양자로 삼아서 요셉의 지파가 아니라 요셉 지파 대신에 므낫셋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야곱이 생각했던 대로 자기가 받았던 장자가 요셉에게 흘러가고 요셉의 장자인 누가 므낫셋한테 흘러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흘러갔나요? 아니죠. 이 양자로 삼을 때에 요셉은 누가 므낫셋한테 장자가 므낫셋에 흘러가는데 안수를 할 때 므낫셋 하지 않고 에브라임에 바꿔서 안수를 해요. 야곱은 에브라임에게 장자를 가게끔 원했던 거예요. 자기가 둘째 야곱이지만 장자가 흘러왔던 것처럼. 그래서 요셉이 막 싫어하지만 반대, 아니야 난 에브라임한테 장자를 줄 거야. 엇갈려 축복을 하죠. 자, 이렇게 되어졌다 그러면 야곱의 생각대로 한다 그러면 장자가 요셉을 거쳐서 에브라임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흘러갔을까요? 자, 우리 말씀 두 군데를 볼게요. 자, 보자. 역대상 5장 1절이죠.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을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으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저 말 이해되나요? 장자의 명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 예.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 장자가 되길 원했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레가 낳고. 자, 야곱 다음에 누가 나와요? 유다가 나와요. 야곱 다음에 만약에 야곱이 원했던 대로 자장가가 흘러갔었으면 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그런데요, 그 장자권은 자기가 원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한 대로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로 통해서 장자권이 흘러가게 해요. 이게 섭리예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가 속여서 장자권을 형한테 산 것도 자기 나름대로 판단이 결정한 것인지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온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은 나름대로의 장적권을 이렇게 흘러가기를 원한다라 그렇게 노력을 해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유다로 흘러가게 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걸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내 그림 내가 그린다 내 인생 내가 산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결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부르기 전에는 여러분 마음대로 사기 전에 내버려둬버린 인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들어온 이상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섭리된 인생이요 선택되어진 인생이요 작정하신 인생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작정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야곱에게 했던 분이에요. 베델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야곱을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거룩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베델에게 야곱아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상 너가 그걸 믿느냐? 내가 그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너가 나를 만나기를 원하니? 너 나름대로 너 인생 가운데 나를 위해 살기를 원하느니? 너가 기도하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내가 그걸 이룰 것이고 이룰 때까지 내가 너도 떠나지 않을 거야. 와 소름 쫙 끼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여러분 그냥 대충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는 거 그냥 대충 믿지 마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함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룰 때까지 그것을 알게 할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찾아와 주셔서 일방적으로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 선택했어. 내가 기쁘신 나의 기쁜 뜻에 따라 내가 너를 작정했어. 내가 너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은 내가 누군지 너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야. 여러분 남은 인생을 기도하십시오. 내 남은 인생 내 살아온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내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사기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 믿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원망하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안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섭리가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얼마나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내줄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인지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더 잘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분이십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손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훌륭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맘속에 살빛이 사 눈보다 이게 없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왔던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나 그다지 뭐 큰 위대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가 봤었을 때에 어쩜 아픔과 상처로 가득한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되어지는 우리들의 자신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작정하심과 그 섭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이제 남은 그 인생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살아가 남은 인생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섭리가 이루어졌을 때에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만인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기쁨이 되게 하시며 감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 인생을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보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비드가 아직 다 안정되지 못하였고 또 이로 인해서 성도들이 예배 출석이 좀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반복해서 확진에 걸리신 분들도 계시고 또 회복하신 분들도 계셔서 또 주일날 나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속히 저희 교회가 정상적으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 시드니 달란트 교회라고 그 이영호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원래 신장 투석 거기도 하고 계셨는데 이번에 이제 코비드 확진을 걸리셔서 어저께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는데 아직 그 사역하셨던 이제 그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님도 계시고 자녀들 셋이 있는데 여러분 그 남은 유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코비드가 감기 같으면서도 또 감기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감기요 또 누구에게는 또 치명적인 또 병에 들을 수 있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서로를 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서로가 안에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서로 잘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마새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고 쓰고 묵상하고 또 외우고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1월 마지막 주인데요. 예, 다음 주에는 저들이 조금 더 미루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 주에들은 우리 2022년도 예산 발표할 거고 그리고 각각의 직분자들 다 임명하고 또 지금 이제 올해 2022년도에는 이제 예전에 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을로 이름을 바꿨어요. 마을 편성을 해서 다음 주 정도는 발표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11마을 정도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올해는 작년에 해왔던 공동체는 문화센터로 바꿀 거고 그리고 구역을 따로 마을로 그렇게 편성을 해서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는 주부를 청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드리시고
예, 마치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정말 빛 대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두워져 가는 곳에 빛으로, 썩어져 가는 곳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사그라나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들의 본분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 물질이 사용되어질 때에 부족함 없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또 선교지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일들의 목적에 따라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가정들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이 이해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다 노래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생의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깨닫고 이제 남은 인생을 주와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 바깥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